와, 야, 진짜 농사꾼 다 됐네. 아, 뭔 소리야? 아, 뭐야? 아, 이걸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완연한 가을에 진정한 가을 남자 추남과 함께. 아, 어서 오세요, 오지현 씨. 왜 아침부터 부르셨어요? 아유, 농부들은 새벽부터 나와, 새벽부터. 새벽부터. 그럼 4시 반이면 농장에 와서 있어. 4시 반에. 아, 그럼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지난번에 한 것 같고 다른 포도를 수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지금 지난번에 캠벨 포도 했잖아요. 네네. 어. 오늘은 샤인머스켓이에요. 샤인머스켓. 아, 샤인머스켓. 네. 껍질째 먹는 샤인머스켓. 맛도 좋고, 아. 당도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 어른들도 좋아하고. 시흥에서 샤인머스켓이 나와요? 네. 13년 전부터 경기도에서는 이 농장이 최초랍니다. 13년 전부터? 오, 가보도록 하시죠. 네네. 네? 어? 사장님이세요? 네. 어? 아들. 아들이에요? 네. 아, 아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젊은 농부 아니에요, 지금? 네. 어, 그럼 몇 살부터 했어요, 농사를? 23살부터. 23살부터? 네. 사실 뭐 저 이번 포도 농장 왔는데 네. 저번에 또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뭐 이거 뭐 어렵지 않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 이거를 그냥 수확하지 않고 기계를 활용하거든요. 당도계라고 그러는데. 아, 이 뭐야, 당도 측정기예요? 네네. 네. 일정 이상 돼야지만 수확을 합니다. 사실 이 뭐 샤인머스켓이 뭐 어디에 좋은지 솔직히 봐야 되잖아. 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 네, 폴리페놀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계신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브릭스 한번 측정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파계 당도계라고 해서 보통 과일에 찔러보거나, 그쵸? 찔러보거나, 그치? 짜죠. 짜거나, 그렇게 되면 포도 같은 경우 상하잖아. 상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서 총 쏘듯이 여기를 딱 누르면 당도가 나옵니다. 아~ 해보시겠어요? 한 19.8 브릭스. 19.8. 오, 이 정도 괜찮은 거예요? 시중에 출하되는 샤인머스켓들이 한 16, 17 브릭스들이 나오니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사람한테 해도 나오게 나와요? 나 피부에 좋지 않을 겁니다. 아이, 안 돼. 오이. 그 당도 측정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네, 맛을 한번 보세요. 야. 진짜 맛있다. 그리고 달려있는 채로 드시기 때문에 더 맛이 좋죠. 신선하고. 아, 그럼 이거 매번 이거 재가지고 그 브릭스 정도 나오지 않으면 출하 안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품질 선별을 해서 일정 이상의 당도가 되는 걸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와, 이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네, 싱부도가. 지금 현재 제가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는 이곳은 호주벌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호주벌? 네, 호주벌은 조선시대부터 백성의 구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간척지인데. 이거 안 되잖아. 비옥한 토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의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아침마다 이거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만 따는 거 자체가 이게 쉽지 않아. 이거는 딸 때 수확할 때 2인 1조입니다. 그래서 왜? 한 번은 제 한 명 찍고 한 명은 따고 나 둘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난 멀티야, 멀티. 능력자시네.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네. 말도 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게 일단? 네, 따셔. 와, 아, 진짜 이게 이 알날이 이제 포장하러 가시죠? 네. 많이 따셨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아침마다 하는데 당일 출하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걸 다 하고 네. 당일 출하하는 거예요. 맛있을 수밖에 없네.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대표님, 이거 그 포장하실 때 어떻게 저울을 맞추는지 좀 알려주세요. 박스 무게가 있잖아요. 아, 박스 무게 빼야지. 맞아, 맞아. 누르고 전원 다시 눌러. 용기를 누르시면 돼요. 용기예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그때 이제 수확하신 포도를 네. 여기에 예쁘게 배열을 해서 네. 2kg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2kg. 아니, 그걸 안 보고 그냥 하면 어떡해. 보통 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열어서, 왜냐면 땄는데 고객분이 열었을 때 썩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아, 그치. 이렇게 따서 한 바퀴를 돌려서 보면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아, 괜찮아. 너무 꼼꼼해, 너무 꼼꼼해. 격.
아, 2kg 넘었는데?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그냥 드리는 거야? 네. 2170. 보통 2kg라고 하지만 아. 2kg에서 많이 나가는 거는 한 2.4kg까지 담겨요. 아. 지금 얘가 박스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 물건이. 맞아. 저렇게 당겨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샘플처럼. 아,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요걸 빼야지. 이렇게 두시고. 어, 그치. 그다음에 안 망가지게. 안 겹쳐지게 이렇게 딱 두시면 정확하게 박스에 세 개가 들어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샤인 머스켓. 하나. 아,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다 쌌으니까 네. 로컬 푸드 매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확하시고 포장한 포도를 고객 여러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성함이 다 있네요. 네, 오시시네요, 오시. 네, 아, 그래야지 사장님이 나를 잘해줬구나. 자,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수고하세요. 오늘 일할 곳은 논이에요, 논. 벼 수확해야 돼. 농사의 근본은 벼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흥에서 벼농사를 줘요? 네, 시흥은 유명합니다. 해통이라고 해서 엄청 유명하고 여기는 간척지기 때문에 쌀맛, 밥맛이 좋습니다. 일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도와드리면 좋지. 내가 지금 바로? 네. 바로? 네. 두 개, 두 칸. 이렇게? 오, 힘있게 욱. 아, 오케이. 낯은 조심하시고요.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농부 된 거 같아. 그쵸? 나 하나씩 할게. 네, 아우, 됐네. 하나씩 하면. 야, 쌀 농사, 이거 벼 베는 건 처음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 벼 농사 지금 나는 지금 이거만 베고 있는데 이거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게 이제 모짜리하고 모 내는 거. 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 내고 나면 이제 물 관리. 물 관리. 물 관리도 이제 물을 항상 적정 수준하게 맞춰. 물이 좋아야 돼, 맞아. 예, 대줘야 되니까. 물 내줘야 되니까. 예, 이 뭐 풀도 깎고 바람이 이제 잘 불어야 병충해도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논둑도 깎아주고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벼를 제가 베잖아요. 네. 벤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빈 다음에 이제 건조장으로 가죠. 벼 말리는 데. 벼 말리더라. 맞아. 네, 말려야죠. 말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미해야죠. 정미. 벼를 말릴 때도 저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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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으로만 말리면 천천히 말려야 그만큼 밥이 맛있어져요. 근데 오늘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더라? 해토미. 해토미. 호족벌이라 그래서 예전에 조선 시대 바다를 막아서 만든 갇혀지거든요. 어, 그렇죠. 볕집을 벼를 비면 그 볕집을 또 환원시키고 땅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유기물이 많고. 아,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벼를 그냥 뿌려놨더라고. 비료가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 벼에 제일 필요한 영양분이 볕집이에요. 벼집. 아. 네, 벼집이 최고 필요로 해요, 얘가. 아유, 그거 하나 오리는데 그냥 참 오래 걸리네. 아니, 등치에 맞게 좀 그냥 콱콱 못하세요. 근데 이거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장가 갔다 올게. 조금만 더 하고 계세요. 네. 아유, 이건 진짜. 와, 나 진짜 농사꾼 다 됐네. 와, 진짜. 아, 이제 빨라졌어.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뭐야! 아, 이걸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아, 이걸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가랬어?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이거 한번 돌리고 쓰긴데, 그냥 한 바퀴 쓱 감고 그게 끝나는데. 아. 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해보셔야지. 이거 예전에 한 건 내가 하고, 어? 야, 멋있다. 와. 멋있다. 집단이 이게 알아서 이게 뿌려주네. 집단이 이게 뿌려줘. 야, 멋있다. 저요? 네, 네. 저 한번 타도 돼요? 네. 오케이, 저 탈게요. 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아우, 박수. 잘했어?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벼 농사를 했는데 네네. 제가 한 그 어느 정도 한 건가요? 제가 한 게 쌀로 치면 한 20kg? 20kg나 돼요? 네. 와. 그러면 이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몇 평에 얼마나 나와요? 이게 한 2,400평 되는데 한 40가마가 넘죠.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각 농협 로컬푸드 매장으로 팔리는 거죠. 네. 로컬푸드 매장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진짜 신선하고 정말 맛있는 밥, 맛있는 쌀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네. 네, 지역 농산물이라 더 좋고요.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 홍보하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토미 만나보러 매장으로 네. 출발 갑시다, 지현 씨. 방송이 다 됐네. 이제 세 번 하니까 방송이 다 됐어. 아들, 갑시다. 네. 네. 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흥 로컬 직매장입니다. 네,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네. 오늘 상품은요, 두 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은요, 우리 아침 새벽부터 만든 우리 샤인 머스켓입니다. 직매장 샤인 머스켓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샤인 머스켓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네?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8브릭스 이상, 23브릭스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수확을 합니다. 당일날 네. 따서 바로 당일날 네. 먹을 수 있게 네. 거기가 너무 대박인 게 뭐냐면 알 자체가 엄청 큽니다. 입이 가득 찹니다. 하나를 이야. 집어넣고 씹어보면 정말 과일 중에 과일의 왕인 샤인머스켓 네.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흥 해토미를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약간 호젓벌. 네. 호젓벌이 뭐죠? 호젓벌은 조선시대 호조에서 간척을 해서 바닷 물기를 막아가지고 논농사를 짓게 된 것을 호젓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논농사를 짓게 된 그 논에서 만든 호젓벌에서 만든 해토미입니다. 네. 약간의 담수가 있기 때문에 짠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달고 네 찰지고 네 밥맛이 좋고 와 좀 네. 한번 24년산 햅쌀입니다. 햅쌀인데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샤인머스켓 아침에 했는데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얼마나 맛있으면 네. 한번 먹어본 사람은 무조건 먼저 먹는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뭐가 있죠? 네. 여기 농부들의 양심이거든요. 처음에 수확을 할 때 기계로 당도를 재서 네. 일정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수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양심이 걸려있는 샤인머스켓, 농부들의 양심이 걸려있는 해토미, 정말 대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흥 로컬 직마장으로 오셔서 집어가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까지 시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보는데 시흥은 정말 캐면 캘수록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네. 노다지야, 노다지. 네, 그런 도시입니다. 많이 나오는데 네. 시흥에 대해서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개된 것뿐만 아니고 네. 다른 농산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수확되고 있습니다. 네. 로컬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농어민도 많이 있다는 거, 여기가 시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너무 여기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맨 오지원이었고요. 농어민 김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